안녕하세요. 백만클럽 임수연입니다. 오늘은 백만클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희 백만클럽의 상품 삭제 기준과 상품 취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엔토스로 대량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20만 개, 30만 개씩 등록이 되고 있어서 등록만 하다 보면 어느새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이상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상품을 삭제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가위드 데이터를 쌓아놓지 않기 위해서 등록된 지 3개월 이상이 되었으면서 클릭수가 0인 상품을 우선적으로 삭제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7월 말 이전에 등록되었으면서 현재까지 클릭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 DB는 고객의 니즈가 없는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다 삭제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과 삭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루에 늘어나는 상품 수가 몇십만 개 수준은 아니고요. 몇만 개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클릭 없는 상품을 지우면서 엔쇼핑에서 미판매 처리가 되는 상품들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품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엔쇼핑에서 기준 미달로 상품이 미판매 처리가 많이 되었었고 많을 때는 정말 뭐 하루에 15만 개 이상 미판매 처리가 됐었고 지금은 많아야 하루에 2만 개 정도 수준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쇼핑 및 상품 취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백만클럽 판매자분들 뿐만 아니라 스토어팜을 이용하시는 구매대행 사업자 여러분들, 뭐 오픈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엔쇼핑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쇼핑 미취급 상품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신고 허가, 인증 및 판매 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 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뉘는데요. 네이버 쇼핑 미취급 상품에 대한 기준은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여기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청소년 유해 상품으로 일단 상품 썸네일이 선정적인 상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생활용품, 뭐 콘돔, 자위기구라던가 이거는 이미지, 영상, 음반 모두 포함이 되고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 상품명에 그런 키워드가 들어있어도 안 되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키워드도 있고 이미지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는 아니면 법 기준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를테면은 소형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인데요. 요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펜인데 카메라가 작게 달린 몰래카메라라던가 카드인데 카메라가 달려있다거나 특히 이제 시계가 특히 많은데 스파이캠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도 엔쇼핑에서 판매 미취급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 외에 뭐 양도 매매 불가한 상품,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크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법으로 금지된 거죠.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거, 뭐 주류, 담배라던가 아니면 도수가 들어있는 안경 이런 것들 불가능하고 뭐 총포, 도검, 화학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용 또는 경찰 관련된 장난감이라고 하지만 수갑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군복 밀리터리가 정말 리얼하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신고 허가 인증 요건이 충족돼야만 판매하실 수 있는 건데요. 크게는 식품 아니면 농수산물 가공품 이런 것들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은 뭐 구매대행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실 때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관련
법 허가증을 받으셔야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허가증이 없으시면 판매가 불가능한 점. 의료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다 포함이 되고요. 어린이 제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구매대행 판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염두에 두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최근에 이제 스토어 판매 중복 상품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